대전이 부동산 규제 지역이 되자 천안의 한 아파트 시행업체가 풍선 효과를 노리고 비현실적인 고분양가를 내걸어 따가운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분양가 인하를 촉구하는 여론 속에 시의회에선 난상 토론회까지 열렸지만 정작 해당 업체는 묵묵부답입니다. 민간이라 강제성도 없다고 합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천안시 성성동에 들어설 천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건설 예정지입니다. 시행사는 분양가를 3.3제곱미터당 1,400만 원으로 신청했는데 지난해 천안 지역에 분양된 아파트 평균 분양가인 857만 원대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천안시는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3.3제곱미터당 1,167만 원의 분양가 조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문제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은 분양가에 제한을 둘 수 있지만 이곳은 민간 택지여서 분양가 인하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천안시는 이러한 맹점 해소를 위해 행정청이 분양가 인하 권고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법률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그 보완 요구를 했고요. 보완 요구를 해서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저희가 그거에 따라가지고 반려 처분을 하도록 이런 사무 처리하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달 내로 모든 분양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시행사 측은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시행사는 지난 7일 충남도에 제출한 특별공급 일정안에 날짜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분양 일정을 미룬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천안시 의회에서 고분양과 관련 난상 토론회가 열려 분양가 인하를 압박했습니다. 앞으로 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경쟁적으로 상승할 거라며 적극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대기업의 고분양가의 문제는 주거 안정 문제뿐만 아니라 계층별 주거 양극화와 또 원도심과 신도심의 주거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는 아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고분양가에 대한 눈총이 따가운 가운데 시행사 측이 어떤 협상안을 들고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TJEB 김진석입니다.